SH공사가 네. LH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2006년 9월 달부터 네.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처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걸 안 하셨고 네 그렇죠. 그리고 포분양제도 미뤘단 말이에요. 근데 2006년부터 우리 SH공사가 80% 아파트를 지어놓고 원가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왔어요. 그러니까 20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아파트 품질이 불량한 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. 자기가 감리를 하기도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품질이, 품질 관리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. 그 LH 사건이 딱 터졌는데, LH와 SH의 차이점이 뭐냐? 그랬더니, LH는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특허 공법으로 무량판 공법을 해서 연간 750억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허를 도입했는데 네. 특허 도입한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한 거예요. 왜냐하면 특허를 받은 그 방식은 시공성이 없어가지고 건설회사가 다 반대를 해. 그래서 설계 기준과 전혀 다르게 하다 보니까 네. 잘못 철근이 빠진 걸 계속 복사해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적용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철근 누락이 처음에 15개라고 그랬다가 20군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진 직후 금년 4월부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서류나 이 건축 서류, 확인 서류 이런 걸 전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. 근데 우리 자체 진단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아예 외부에다가 이걸 맡기자. 네.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이 엑스레이 추가 방식으로 해서 다 조사했어요. 외부 감사 쪽에 맡겨가지고 네. 정해놓은 절차를 지키고 네.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는 별도의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네.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믿었지 않다. 그래서 작년부터 네. 서울시는 네.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시로 서울시가 하는 모든 공사장은 사진만 찍어놓지 말고 영상까지 찍어라. 그걸 이제 우리 SH도 작년부터 실행을 해왔고 네. 앞으로는 이제 전국에 다 네. 이런 식으로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SH 김원동 사장이 과거에 했던 약속 또 말들을 잘 이행하는지 네.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구성원은 능력과 이 재능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은 자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. 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 세계 최고의 명품 주택과 명품 건축물을 공급해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우리 SH공사 임직원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.